전제는 원래 백정 출신으로 검술이 뛰어나고 효성이 지극정성인 사람으로 소문난 자였다. 게다가 한창 싸우다가도 부인이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싸움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갈 정도로 공처가였다고 한다. 전에 오자서가 이 장면을 보고 만명과도 대적할 힘이 있다는 당신이 어째서 아녀자 한 명이 부르는 소리에 집으로 돌아가느냐고 물었다. 전제는 여자 한 사람의 손에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만명의 위에도 설 수 있을 것이라 대답했다고 한다. 오자서는 이때 그의 재능을 눈여겨봤던 것이었다. 오자서는 전제를 공자 광에게 소개했고 광은 전제에게 공을 드리고 예로 대했다. 그러다가 오나라의 병사들이 초하의 전쟁을 하러 떠나게 되었다. 광에게는 왕위를 찬탈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공자 광은 전제와 급하게 일을 꾸미기 시작했다. 전제는 공자 광을 위해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나이 드신 어머니가 걱정되어 주저했다. 그 모습을 본 전제의 어머니는 대장부가 이름을 역사에 남길 일이지 집안의 작은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뒤 전제가 잠시 나간 사이에 목을 메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광은 거사를 치를 날을 잡고 오나라 왕 요를 초청했다. 병사들은 지하실에 몰래 숨겨두고 있었다. 요 또한 광의 야심을 경계하고 있었던지라 장검을 찬 병사들의 경호를 받으며 연회에 응했다. 연회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광은 발이 아프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했다. 때마쳐 요리사로 변장한 전제는 요가 좋아하는 생선 요리를 올리게 되었다. 생선의 배 속에 칼을 숨기고 말이다. 생선 배 속에 숨겨져 있는 비수는 어장검이라고 하는데 장인 구치자가 만든 것이라고 한다. 어장검은 세겹으로 된 철갑옷을 꿰뚫을 정도로 예리했다. 검을 감정하는 인물로 유명한 설촉은 어장검을 가리켜 도리에 거스르는 불순함으로 무언가에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니 신하가 군주를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데에 쓸 검이라고 평했다고 한다. 요의 호위무사들은 요리사의 옷을 수색한 후에 왕에게 다가갈 수 있게 했다. 왕 앞에 다가가서 생선 배 속에 숨겨놓은 칼을 뽑은 전제. 전제는 그 비수로 요를 찔렀고 칼은 왕의 몸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 직후 호위병들의 무기가 전제의 몸을 관통하며 전제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혼란에 빠진 틈을 이용해 공자 광은 요를 섬기던 이들을 죽이고 드디어 왕위에 즉위할 수 있었다. 그가 바로 오나라의 전성기를 이끌게 되는 합녀다.